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이 중식도입니다. 이 중식도는 크게 면이 손상된 상태는 아니라서 이 날쪽 부분만 재연마 하면서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중식도 연마 작업은 기존의 영상에도 있었는데 영상이 지난 영상이다 보니까 새롭게 연마 작업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연마 작업을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중식도 연마 궁금하신 분들은 작업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작업 시작할게요. 네, 중식도 연마는 국산 로얄솔 800, 초세라 1000, 초세라 5000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중식도를 연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숫돌과 칼을 십자 모양으로 놓고 연마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칼 끝을 기준으로 라운드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연마하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평소 사용하는 이 방법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평소에 이 방법, 보통 중식도의 십자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제가 사용하는 이런 연마 방법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십자 방법으로 현재 연마하시다가 연마각이 흔들리면서 날 유지력이 떨어지고 연마각 고정이 잘 안 된다면 제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변경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식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 약간은 거칠게 사용하는 편이고 주 용도가 야채 용도로 약간은 거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숫돌 입도를 굉장히 올리기보다 적당선에서 중벌 정도, 입도는 약 3000에서 5000 정도 사이 정도 연마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날 사용감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마를 시작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이웃님께서 날각을 15도로 하냐 10도로 하냐 그 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 이웃님이 계셨어요. 날각 같은 경우는 개인 편차가 있긴 하지만 날각이 낮을수록 날끝의 예리함은 올라가는데요. 대신 날끝이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를 예리한 용도로 사용하냐 아니면 좀 더 강하고 거친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날각 변경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중식도 같은 경우는 기본각인 15도로 연마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연마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A4 용지로 날 테스트를 하고 최종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이 날은 약간은 거친 날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종이로 테스트하기보다는 적당선에서 A4용지로 테스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